네, 공장이 등장하고 기계가 생산의 중심이 되면서 노동자는 하나의 부품처럼 생각되어서 노동 착취가 심해졌습니다. 19세기의 영국 하원이 공장 관련된 법규를 많이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노동 실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 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일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바로 이곳에 모여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모인 거지? 1838년에 출판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를 이렇게 극화한 영화입니다. 아, 올리버 트위스트. 이 소설은 올리버 트위스트는 고아 소년이 워크하우스라고 그러죠. 구비원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고생하는 장면을 통해 산업화의 폐해를 겪는 모습을 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당시 아이들이 주로 어디서 일을 했는지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뭘 할 수 있지? 뭐야? 탄광촌 이런 데인가요? 굴뚝 청소 아니에요? 네, 이 그림은 아이들이 굴뚝을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림처럼 아이들은 좁디 좁은 이 굴뚝을 옷내리며 검댕들을 다 이렇게 떼어내고 가루들도 쓸어서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 좁은 곳에 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떡해. 또 이제 순환이 잘 안 돼요, 굴뚝이.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질식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 연통의 크기가 23cm, 35cm 정도의 너비밖에 안 됐어요. 엄청 좁았구나. 그러니까 성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즉 아이들이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용한 그 고용주가 굴뚝 오르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트레이닝 같은 거. 그것도 너무 약간 잔인하게 했어요. 굴뚝 밑에 뾰족한 것들을 놔서 못 내려오게끔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 또 그 집단을 깔고 불을 붙어서 안 뜨겁게 느끼려면 빨리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트레이닝 했다고요? 네, 근데 또 아이들이니까 크게 저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인, 작은 성인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고용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네. 굴뚝을 청소하는 아이들이 사고로 연통에 갇혀서 희생당한 그런 장면, 그걸 수습하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오른쪽 남자가 굴뚝을 허물기 위해서 곡괭이를 들고 있고 한 남자는 아이의 발을 잡고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왼쪽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미 한 아이는 질식해서 죽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게다가 굴뚝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 때문에 폐암이나 또 여러 폐병 같은 거에 걸려서 고생하는 아이들도 많았죠. 심지어
부모가 자기 아이를 굴뚝 청소부에게 팔아넘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굴뚝 청소만큼이나 아동노동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동화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 이야기의 숨은 이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아동노동이 한참 심각했던 1845년에 출판된 안드레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성냥을 팔지 못하면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굶주린 소녀가 꽁꽁 언손을 녹이기 위해서 성냥을 긋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동화가 산업혁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 동화를 잘 보면 소녀가 성냥불을 밝혀 추위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녀가 성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 산업혁명 때 많은 아이들이 성냥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냥 공장에서 무슨 일들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꽤 충격적인데요. 네, 소녀들의 일은 성냥 끝을 유독성 물질인 화합물에 담갔다가 빼는 겁니다. 성냥 보면 사실 촘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조그만 애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인체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애기들이. 그래서 성냥 공장에서 오래 일을 하면요, 이가 노랗게 변하거나 탈모가 일어나거나 인 중독 괴사라고 인의 독성으로 턱뼈가 변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관리인들은 전조 증상으로 얼굴이 좀 새까맣게 변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소녀들은 바로 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은폐하거나 또 책임을 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성냥팔이 소녀는 급속한 산업화 흐름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 쫓겨난 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거리를 헤맸던 어린 노동자들의 아픔이 녹아있는 이야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 너무 슬픈 동화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살에서 6살 소녀들이 성냥 공장에서 일했다고 들었거든요. 4살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조카들이 4살인데 걔네가 어떻게 일을 하지? 상상이 안 가는데.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에 10시까지 일했으니까 뭐 총 하루에 16시간 정도 일했고, 거기에다가 보통 쉬는 시간 하루에 두 번씩 아주 짧게만 주셨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바닥에 앉아서 수다 떨거나 이러면 안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한창 막 뛰어놀아야 될 어린 아이들까지 일을 해야 됐던 이유가 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적었고 계속 하락했잖아요. 부모가 버는 돈만으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웠고 아이들의 임금 수준이 어른들의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주들은 이를 악용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미성년 아이들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탄광업이 한 22%, 그리고 면직물 공업이 35%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인간적 노동 행태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는 미비해 있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빈곤, 일부 자본가들의 욕심, 당국의 무관심 속에 사회의 가장 약자인 어린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었던 것이죠. 도시로 몰린 아이들과 단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해졌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일상생활은 어땠을까요?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사는 경우가 많았고, 극빈 노동자들은 햇빛이 안 드는 지하실이나 다락방에 살았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올라온 노동자들은 지하 창고에 수십 명이 성별 구분 없이 웅크려졌고, 또 가축을 키우는 장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점차 슬럼가가 형성이 되었죠. 슬럼가 건물은 겨울이면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얼어붙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런던 노동자들은요, 겨울 동안 자기 집에서 얼어 죽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 노동자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그런 위생 상태 기록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길 위에 그대로 버려져 썩어 있으며 웅덩이에 고인 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환경은 전염병이 돌면 주민 전체 건강을 위협한다. 아플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더스필드 공장 근처 거주 환경을 조사한 하원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인데요. 조사관은 열악한 위생 상태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주범임을 경고했고요. 실제로 빈민가의 전염병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채소 안에 죽어조차 힘든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향한 곳이 있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응? 하룻밤이 약 4페니, 지금 가치 한 2,000원 정도였습니다. 예? 관 같은데? 저게 설마 침대는 아니겠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네, 산업혁명 당시 런던에 있었던 도스하우스라는 곳입니다. 도스하우스. 어메. 너무 야, 호수도 있다. 실제로 번호도 있죠. 슬럼과 애소조차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일일 숙소 역할을 했던 것이죠. 19세기 말까지 런던에 이런 도스하우스가 약 1,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다. 내가 진짜 저기서 자면은 시체된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런데 도스하우스에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잠자리입니다. 대안은 더 비참했는데요. 대안은 더 비참했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아, 아까 봤다. 그 사진이구나. 4페니조차 없는 노동자들은 2페니, 약 1,000원 정도 내고 루프에 기댄 채 잠을 잤고요.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초반에 1페니를 내고 앉을 수 있었던 그런 보호소였습니다. 여기서는 밤새도록 앉아있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자는구나. 네,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일 수 있었던 최후의 수단이었죠. 어떻게 저런 생활을 했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1880년대 슬럼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이 유행했는데요. 상류층들이 취미로 즐겼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상류층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뭐라 빈민가 사람들이 아둥바둥 사는 걸 막 보고 싶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싸움을 붙여서 이기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고. 아, 솔직히 전반부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부가 좀 틀려서 오답입니다. 전반부 뭐라 그랬냐? 몰라요? 상류층들이 취미로 즐겼습니다. 사실 지금 눈으로 보면 참 이러면 안 되는 거였죠. 어? 정답. 네, 혜성 씨. 혹시 슬럼가가 약간 이러면 안 되지만 관광지처럼 돼서 뭐 투어를 간 거 아닐까요?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상류층이 네. 투어를 한다고요, 거기를? 돈 네. 내고? 동물원 가듯이 간다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당시 뭐 도시에 사는 상류층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즐겼죠. 그러나 도시 뒷골목에 사는 노동자 가족들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계층 차이가 점점 커졌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슬럼 관광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이 그림은요, 1880년대 부유한 사람들이 런던 슬럼가를 방문한 그림입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 구경하는 거지, 이렇게? 상류층을 상대로 슬럼가 관광은 큰 사업이 돼서 꽤 유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커다란 버스를 빌려서 이스트엔드를 방문했기 때문에 슬럼이 버스, 즉 슬럼 관광버스라고 이 사업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류층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빈 공간, 궁핍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죠. 일부는 호기심과 오락의 목적으로, 또 다른 일부는 자선행위를 하려고 슬럼가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는 도시 발달의 어두운 측면, 즉 양계층이 서로를 소외시키고 괴리된 삶을 살았던 산업혁명 당시에 사회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럼과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자인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18세기 중반에 런던의 매춘 부수가 약 8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스트 엔드 같은 빈민가에는 12세 이하의 소녀들이 매춘도 했죠. 이들은 폭력적인 포주들에 의해서 강제로 거래해서 일을 하게 됐고요.
더 심각한 건 당시 이런 여성들을 향한 범죄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 그렇죠. 뮤지컬도 있고 뭐 영화, 드라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범죄 모티프를 한 거예요. 진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잭 더 리퍼라고 해서. 슬럼가였던 이스트엔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그 배경이 있고요. 그 거리에서 매춘부가 칼로 그렇게 난도질 당했는데 한 다섯 건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잭 더 리퍼라는 별명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희생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 시대구나 이게. 네, 하고 누군지도 지금도 안 밝혀졌어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도 잭 더 리퍼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빈민가 연쇄살인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스트엔드 같은 슬럼가가 얼마나 열악한 장소였는지 도시의 화려한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죠. 이야.